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10억 부자가 부럽지 않은 바오쌤입니다. 닭벼슬이 왜 여기에 정원에 있을까요? 뜰 안에 정원에 있을까요? 자세히 보세요. 완전 닭벼슬이랑 똑같이 닮았답니다. 이 꽃이 맨드라미 꽃인데요. 로키 집에서도 맨드라미 꽃을 많이 심어놨더니 예쁘게 본답니다. 지금 물 2시간 주고 이 물 2시간 주고 영상을 잠시 찍겠습니다. 2023년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바쁜 날입니다. 서부 누림센터 노인복지관 목요일 라인댄스 수업하는 날인데요. 제가 바오쌤이에 물을 주다 보니까 버스 타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집 봉사를 하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봉사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집 봉사랍니다. 지금 맨드라미 꽃서부터 백일홍 꽃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나 예쁘고 제가 그래서 하루하루 영상을 찍어 놓는 거랍니다. 요즘에는 영상 안 찍어 놓으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뭐 오늘 했느냐면은 푹결청 담그려고 깨끗이 씻어놨고요. 그 다음에 무짠지로다가 무장아찌 맛있게 담그려고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갖고 놓은 것만큼 예쁘게 바오쌤이 농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꽃은 백일홍 꽃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인증샷은 꼭 찍어놔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놓는답니다. 그리고 이 꽃은 다할리아 꽃인데요. 이 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꽃은 피고 나면은 지고 나면은 시들기 때문에 제가 피어 있을 때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 놓는답니다. 와, 백일홍 꽃 너무 예쁘죠. 그리고 해바라기는 해바라기 축제장에 간 것처럼 집에서 저는 해바라기 꽃을 구경하고 있답니다. 이쪽은 아마 지금 키가 거의 3m는 자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쫙 3m는 자란 것 같아요. 쫙쫙 하면서 와, 매미가 엄청도 많이 지적이면서 와, 매미들이 환상 소리입니다. 금화교 꽃 지금 이제 딸려고 그러면서 영상을 잠시 3분만 이렇게 찍고서는 영상 끝! 한답니다. 이쪽에 박일홍도 너무 예뻐요. 이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더덕꽃도 너무 예쁘고요. 와, 매미들 잔치. 목백이름 꽃도 너무 예쁘고요. 바오쌤이 농원에서 이렇게 힐링하면서 영상 끝! 오늘의 영상 끝! 안녕!